교회의 본질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교회에 대한 모습, 말씀 위에서, 복음 위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버려진 변질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인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